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금전지원 없이 PPL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셀렉해서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제품 지원 받고 시작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봄 추천 셀렉스 편에 이어서 봄 팬츠 2탄인데요. 저번 팬츠 리뷰들이 좀 더 포멀하고 깔끔한 류의 팬츠들이었다면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은 좀 더 캐주얼한 팬츠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봄 캐주얼 팬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제품은 파츠 제품인데요. 아니 캐주얼 팬츠라면 왜 슬랙스 들고 왔어 키미야 라고 하실 수 있으나 요거는 실루엣적으로 핏적으로 굉장히 캐주얼하답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파츠지만 항상 완성도나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요 제품은 봄 여름용 전투용 바지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고 매끈하고 철렁철렁거리는 소재감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막 구겨도 구김이 진짜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대비 가성비기도 하지만 전투용이라는 거지. 얇고 찰랑거리는 원단감 뿐만 아니라 플리츠 디테일이 사이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플리츠 디테일 때문에 부해 보인다거나 거기 툭튀 걱정이 좀 덜해요. 하지만 모델이 착용한 저 사진이랑 실제 컬러감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행이었던 점은 상세 이렇게 디테일 샷은 또 이렇게 색깔을 잘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델 샷이랑 속지 마세요. 실루엣적으로 오늘 준비한 제품분들 중에서 제일 와이드하고 벌렁벌렁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벌룬핏을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풍성한 바지 첫 시도용으로 가성비 아이템이니 만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르메르 요런 데서 커브드 팬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일부러 오다리를 만든다고? Yes, that's fashion. 요 제품은 로드존 그레이 제품입니다. 루즈하고 편안한 실루엣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그런 쉐입감의 팬츠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실루엣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지만 싫어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브라운 컬러 자체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요 컬러감이 다크 초콜릿 색깔로 진짜 매력적인 컬러감으로 나왔거든요. 면 폴리곤방으로 매끈하면서도 굉장히 시원하고 두껍지 않은 원단감이에요. 커브드 쉐입감뿐만 아니라 사이드에 들어간 포켓 디테일마저도 너무 갬성졌어요. 가격이 조금 세다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원단이랑 뭐 디자인 값은 항상 가격값을 한다 이런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브라운 컬러가 난 질렸다 하시면 베이지나 블랙 컬러도 나오니까요. 취향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바지는 여자 사이즈도 나왔으면 좋겠다. 자 다음 제품은 밀로 제품인데요. 크림지는 조금 초여름에 들어가면 나는 뭔가 이제 이거 허벅지땀, 헛땀 아시죠? 허벅지땀. 헛땀 찰 것 같아 키미야 하시는 분들 들어와요. 나일론 코튼 혼방 제품인데요. 원단감이 나일론에 약간 파스락건 살짝 느껴지지만 코튼 때문에 그 묵직함이 있어서 엄청 스포티한 느낌은 나지 않아요. 두께감 자체 굉장히 얇게 나왔지만 나일론 팬츠류들을 이렇게 크림 컬러로 구매했을 때 항상 걱정인 거는 그대들의 빤스 컬러. 근데 이 제품은 다행히도 좀 적당한 얇은 두께감이라서 빤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투턱에 잡혀있는 팬츠이지만 바지 핏 자체가 굉장히 일자로 똑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럽게 막 어머 엄청 어벙해져 이런 핏이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나는 나일론 백 팬츠 완전 바시락 팬츠는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요 팬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요소들이나 소재적으로 트렌디함을 다 때려 박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실루엣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실물 컬러가 워낙 깡패라서 이건 실물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득그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크림진을 대체해줄 헛땀을 방지해줄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스토커즈. This is 감성 치노 팬츠. Bearded Kids 팬츠인데요. Bearded Kids는 이미 팬츠로 굉장히 유명하죠. 면백 팬츠. 근데 뭔가 자칫 잘못 입으면 옛날에 엄마가 입혀주던 팬츠 느낌이 많이 나서 면백 팬츠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건 뭐다? 감성 치노 팬츠. 플리츠가 앞에 깊게 하나 크게 들어갔는데요. 이게 엄청 깊게 들어가서 막 종이접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진짜 잘한 디테일인 게 요 원단감이 면백이기 때문에 엄청 야들야들한 원단감이 아니라서 플리츠가 자칫 잘못해서 작게 들어가서 붕 뜨면은
괜히 부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괜히 없던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제품은 허리에 뒷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이게 바로 비어디드 원래 그 맛 그대로. 그래서 원하시는 사이즈를 조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색감 자체는 온라인상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살짝 더 어두운 편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상상하는 그런 베이지지만 노란기가 엄청 돌지 않아서 촌스럽진 않은 베이지 컬러감이에요. 원단감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 면백 팬츠 딱 그 느낌인데 엄청 두껍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입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활용도 좋을 감성 치노 팬츠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크림진 대체 아이템 넘버 2 파나컬트 제품인데요. 기존 크림진 데님 원단감이 좀 나에겐 빳빳하고 허벅지가 낑겨서 약간 쓸려서 싫다 하시는 분들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얇고 부들부들한 면백 원단감인데요. 가까이 보시면 크림진처럼 실제로 이제 막 천박이가 이렇게 뽀뽀뽀뽀뽀 이렇게 박혀있어요. 촉감이 살짝 옥스퍼드 셔츠 느낌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루엣은 사이드로 들어간 큼직한 턱 디테일을 빼면 테이퍼드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팬츠에서 되게 감동이었던 점은요. 사이드의 턱이 굉장히 크게 잡혔는데 이 포켓 디테일에 플리츠 그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각으로 이제 포켓 처리를 해주셨어요. 이런 작은 신경 써줌이 내 지갑을 팡! 게다가 뒤쪽 엉덩이 포켓을 보시면요. 한쪽에 테이핑 처리와 무광 리벳 처리를 해주셨는데요. 자칫 허리 밴딩 팬츠를 잘못 구매하시면 싼티가 많이 나는데 이런 디테일들로 싼티를 좀 잡아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크림 컬러 뭔가 하의를 입고 싶어 하지만 좀 전투용으로 막 입고 싶어 하신다면 편하게 이 제품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인사일런스의 데님 팬츠예요. 원래 데님은 갖고 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제품은 가먼트 다임 워싱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서 빈티지한 맛이 나서 데님이라기보단 좀 워크웨어나 이렇게 캐주얼한 맛으로 찰떡일 것 같아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일런스가 요즘 들어서 워크웨어 느낌이 나면서도 포멀을 동시에 잡은 그런 룩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원단감은 평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데님 두께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진과 색감이 굉장히 동일했다는 점 칭찬합니다. 데님의 턱을 잡아줘서 감성도 잡아줘서 마음에 들었지만 벨트를 딱 했을 때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탁 이렇게 흘러내리는 요 맛이 아 벨트 되게 좋아하네. 색감 질감적으로는 워크웨어 맛을 벨트 디테일로 포멀 감성 맛을 잡아준 요 데님 팬츠는 여러분들의 미니멀한 옷장에서 요 바지 하나만 있어도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은 COQ입니다. 캐주얼 팬츠 추천이니만큼 카고 팬츠 하나쯤은 있어도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통장을 통장 만든 저로선 그 제품들과 어울릴만한 카고 팬츠를 데려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올 레이온 폴리홈방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얇고 철렁철렁거리는 슬랙스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하지만 색감이 아주 곱다 고와 여러분들이 브라운 컬러감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시는데 브라운의 붉은기가 싹 빠진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 히끗히끗 분해 원단까지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담았죠? 허리는 밴딩 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밑단에는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힙한 연출을 위해서 밑단을 조여서 힙하게 연출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건 기장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니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장감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블레이저 룩을 조금 힙하게 캐주얼하게 바꿔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실루엣의 카고 팬츠만 입어주시면 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팬츠 하나 갖고 계신다면 힙한 연출도 하셨다가 조금 꾸안꾸 블레이저 룩도 연출하셨다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 추천 캐주얼 팬츠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대부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실루엣의 바지들로 봄뿐만 아니라 초여름 그리고 다시 돌아올 가을까지도 가능할 팬츠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오늘 또한 오늘 추천드린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편안한 제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